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어제 하루 늦었죠. 피해 거지 밸런스 패치가 있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하향한 패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좀한 템포 늦긴 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스팀에 한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히 국산 게임이라서 이런 패치라든지 이런 게 한글로 바로바로 올라와 있다는 점 상당히 좋네요. 일단 필드 몬스터의 밸런스 조정. 일부 몬스터 체력을 좀 다운시켰고 무너진 빈도와 그록이 발생을 좀 상향. 그록이 발생 가능 상태의 유지 시간을 상향. 그리고 차원의 나비, 체력을 하향 조정.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다운됐네요. 요런 거 좋습니다. 일부 보스 몬스터의 보상 조정. 월성류 아이템 획득 확률 올리고, 별의 조각은 오히려 하향, 에르고 아이템 드랍 확률 상향. 로렌치니 아케이드 맵 이후에 몬스터의 에르고 보상 상향. 안 그래도 보상이 조금 짜지 않나 싶었는데, 요런 점도 바로 패치를 해줬네요. 그리고 보스 몬스터 밸런스 조정. 타락한 대주교 안드레오스의 체력을 좀 너프시켰고요. 원래도 체력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인정의 왕, 1페이지 체력 하향. 이거는 상당히 좋네요. 인형의 왕이 저 개인적으로 1페이지가 좀더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체력을 낮추면은 이제 물약을 좀더 많이 들고 2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보스잖아요, 나름. 그리고 시네팔 신혼 마누스. 가장 어려운 보스 중에 하나죠. 막내 바로 전에 만나는 보스인데 체력을 하향시켰고, 이게 1페이지예요. 1페이지 체력을 하향시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 체력이 하향되면 2페이지에 그만큼 물약을 많이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이제 마누스가 공격력이 하향되었고 밭에 무너진 발생 빈도가 상향되었다. 야, 요 보스가 상당히 어려운 보스인데 요 보스의 패치가 잘 되었네요. 이게 2페이지가 조금 억까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전하면서 잡았던 보스인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좀더 세졌다. 그리고 초기화 관련이 이제 연민의 성녀상에서만 원래 초기화가 됐었는데 이제 그만나무에서도 같이 할수 있게끔 되었네요. 좀 이동하기 편리해진 요런 건 있네요. 요런 건 편의성 패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패치를 안 해도 되지 하지만 이런 패치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편해지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새로 생성한 캐릭터가 그마나무 최초가 요게 수확량이 8로 증가. 요거는 뭐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초기화에 필요한 그마나 소량의 밸런스 조정. 요런 거는 밸런스 조정 되면 될수록 더 좋죠. 초기화를 자주 할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무게 게이지 좀 좋아졌고, 에르고로 구매하는 아몰렛 무게 하향, 그리고 페이브라치 공격 끝까지 맞출 수 있도록 능력치를 상향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패치네요. 저는 페이브라치 헛방을 진짜 많이 내는 유저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2회차 할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드 패디에 대한 것도 좋아졌다. 그리고 기능 추가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버그 같은 것도 수정되었습니다. 뭐 이슈들도 이렇게 패치 설치한 이후로는 별바라기 한번 작동시키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에 있으니까 바로 읽어보시면 되고. 야, 그래도 게임 출시한 지 며칠 안된 게임인데 벌써 이렇게 좀 약간 이 정도면 대규모 패치 아닌가요? 이 정도로 패치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유저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런 식으로 각 게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 너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엔딩을 볼수 있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아마 내일 업로드 될 텐데 그것도 같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도 내일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